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용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잠시 노래 더 하기 전 음악 감독님 그 인이어 보컬 MR을 좀 올려주세요. 네. 보컬은 조금 낮춰주시고 MR을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야 오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예. 날씨 환상적이죠.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절로. 사실 뭐 술에 취한다기보다도 그냥 가만 있어도 분위기에 취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서울 가기 싫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밤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낭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의 신곡 낭만 연가 나의 곁을 지켜주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켜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군요. 아, 울산 동구에서 이렇게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왕암공원은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못 가보셨겠는데? 못 가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오세요. 분명 계실 거예요. 출렁다리도 있고 정말 감사하거든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곳 일산 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자 이제는 좀 흥겨운 노래 하나씩 좀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노래 카스바의 여인으로 먼저 한번 출발해볼까 하거든요. 나라가 볼까요? 네, 카스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짓고 산이 어릴 적
자, 오늘 개막식이잖아요, 그죠? 네. 내일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뭐, 배 레이싱대도 있고. 내일 끝날 때까지 잘 즐겨주실 거죠? 먼저 기분 좋게 마지막 노래 전해드리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엔요.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또 뒤에 대미를 장식한 아주 대가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노래 제가 뭘 준비한 거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누구랑 오셨어요? 누구랑? 친구, 가족, 네. 누구든 옆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죠. 옆에 있을 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노래는요, 윤신혜 씨의 열애라는 곡을 여러분께 좀 조용히, 네. 이 아름다운 밤, 따뜻한 분들과 뜨거운 사랑 나누시라고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필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 그리고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 한 세월 그대와
사람 영롱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용필이었습니다. 네, 낭만적이고 젠틀한 너무나 멋진 김용필 씨의 무대였습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2023 울산 조선해양축제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이